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피터캣 유튜브 라이브 북클럽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헤르만 헤세의 유리알 유일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들어오실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시작하죠. 제가 좀 나쁜 습관이 있어가지고 다른 모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모임을 지속하다 보면 책이 점점 어려워져요. 자꾸 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생각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계속 어려운 책으로 가고 있는데 아, 한 분씩 들어오고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좀 같이 따라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좀뭐 예정된 거는 하고 예정된 것까지는 하고 그 다음 책들부터는 조금 이렇게 일주일 안에 읽기 편한 그런 책들 위주로 좀 골라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갔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기역 이응 히읗 집안님.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은데 환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유리알 유의하고 그 다음 주에 뭐 예고했던 대로 내 이름은 빨강하고 아 기억하다. 기억하다. 외우겠습니다. 기억하다님 반갑습니다. 아 마카롱님도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뵙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유레일리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오르한 파묵의 순두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 오르한 파묵의 내 이름은 빨강하고 그 다음 주에 그리스인 조르바였죠. 그리스인 조르바하고 그 다음 주에 그 스코피츠제롤드의 위대한 개츠비 하고 그 다음 주에 까뮈의 이방인을 골랐는데 위대한 개츠비나 이방인 같은 책들은 뭐 일주일 안에 읽을 만하죠. 그래서 당분간은 좀 이렇게 뭐지? 분량 부담 없는 책들로 좀 가려고 해요. 근데 지금 몇권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좀 부담 없이 같이 볼수 있는 그런 책들로 지금 당분간은 가려고 생각 중이고요. 근데 오늘은 오프닝 토크 할게 조금 있어가지고 그거 잠깐 말씀드리고 시작할까 하는데 저는 그런 거참 좋아하거든요.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를 시작했을 때 그거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쪽으로 다시 옮겨가는 그런 형태의 그런 진행 방식을 그러니까 처음엔 아예 생각도 못했던 건데 어떤 아이디어냐면 이제 좀 후토크 때더 자세히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뭐 제가 진행하고 있는 다른 모임도 그렇고 여기 유튜브 북클럽도 그렇고 조금 뭐 그렇게 좀 선을 나누는 건 저는 좋아하진 않지만 좀 책이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얘기들을 예전부터 저는 이제 오프라인 북클럽 할 때부터 계속 들었고 그것에 대해서 저도 아좀 뭔가
교정할 부분이 있다면 좀 교정을 해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유튜브 클럽 오늘이 벌써 17주째니까 째니까 며칠 전에 문득 어떤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는데 그렇다면은 아예 쉽게 간다? 뭐 쉽게 간다라기보다는 뭐 어쨌든 뭐 그냥 우리 개념으로는 아예 쉽게 가는 코너 하나를 또 새로 팔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한번 또 떠오르니까 막 이제 번져나가가지고 어떤 하나의 좀 그러니까 윤곽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코너를 하나 좀 준비해 봐야 되겠다. 지금 제가 모임이 일주일에 4개가 있어가지고 좀꽉 차서 어떻게 이걸 분배를 해야 될지는 아직 고민 중인데 아마 곧뭐 곧이라면 뭐 한두 달 이내에 좀 새로운 코너를 준비해서 네. 또 일주일에 여러분들 저를 두번 보시게 되는 거죠. 근데 새로운 코너는 이거랑은 지금 이 목요일 라이브 클럽은 세계문학으로 가기로 했으니까 세계문학으로 계속 갔고 그 외에 에마이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로운 코너는 완전히 다른 식의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얘기는 요거 끝나고 후토크 때 조금 더 얘기를 좀 이어가보고 여러분들 좀 의견도 좀 들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자, 오늘은 네, 헤르만 헤세의 유리알 류입니다. 김혜진님, 안녕하세요. 순두부님, 진짜 머리 좋으시다. 그 제가 원래 코너를 하나 늘리면 한국 소설을 다루는 모임을 그냥 무심코 생각하고 있다가 그게 며칠 전에 아이디어가 확 터져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그런 아이디어가 하나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기억하다님 피터캣을 알게 된지 얼마 안 되는데 선정 책들 모두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책을 고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진님도 네, 인사 다시 반갑고요. 고미영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매주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그 다음 코너에 대한 아이디어도 뭐 떠오르고 그러는 것 같아요. 혹시 이번 주에 유리알류이 조금 보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뭐두 권이라서 좀 완독하시긴 힘드셨을 것 같긴 한데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이것도 근데 제가 그러니까 책을 조금 어렵다라는 그 비판? 비판 아니면 지적을 받는 이유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봐서 쑥 들어오는 책들은 사실은 좀 제가 이걸 굳이 해석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런 책들은 조금 뭔가 해석이 필요하고 누군가 좀 여러 번본 사람이 어떤 팁들을 주면 훨씬 더 이제 잘 보이는 책들이어서 그게 좀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지려고 하고 그럼 다시 이제 붙잡아놓고 다시 또 어려워지려고 하고 뭐 그런 과정을 겪는 것 같아요. 네. 기억하다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금 좀 분량은 좀 적으면서도 뭔가 좀 입체적으로 뭐 대표적인 게뭐 이방인이나 데미안 같은 책들도 있지만 뭐그 외에도 굉장히 읽기 편하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할수 있게 하는 책들이 많으니까 그런 책들 위주로 앞으로 좀 선정해 가려고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에마이님 저는 못 읽었어요. 당당하게 손을 이렇게 들어주셨는데 네, 잘하셨습니다. 어려워도 주관대로 해주세요. 아니에요. 이게 오늘 어찌 보면 유리알 류의 주제이기도 한데, 네, 이게 너무 한 사람의 생각으로만 이게 깊게 들어가면 안 좋은 것 같아요. 오늘 그 얘기를 많이 하게 될 텐데. 순두부님, 어려운 거 다뤄주시는 게 좋죠. 네, 쉬운 책은 혼자 읽어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만과 편견을 이 자리에서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그 책은 해석할 게 없어요. 그 제가 뭐 누구죠? 에밀리 브론테인가? 어쨌든 해석할 게 없는 책을 굳이 제가 여기서 소개를 하는 게 맞나 안 맞나 하는 딜레마에 항상 네, 좀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뭐 그런 제가 그런 고민을 하는 이유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매주 찾아주시고 네.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니까 저도 신이 나서 이제 또 고민을 하게 되는 걸 텐데 어쨌든 계속 저는 이제 계속 아이 유튜브 클럽을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네. 이렇게 계속 갈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자. 네, 들어오실 분들 들어오신 것 같으니까 이제 유리알루이 네,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처음 읽었던 게, 또 재수없다고 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처음 읽었던 게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초등학교 3학년 때 여름방학 때 봤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 네, 마카롱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때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읽고 헤르만 헤세라는 작가가 당시에는 이제 이해가 안 됐는데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사랑에 빠질 때에도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 초등학교 때 저한테는 헤르만 헤세가 그랬던 거죠. 뭐 그때 어떤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이 많았지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세의 책을 한 권씩 그때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 책은 네, 유리알루이는 6학년 때 처음 읽었던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게 정말 그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도 그이 책의 주인공인 요제프 크네이트라는 이름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만큼 이제 강렬했던 거죠. 뭐 그때는 거의 뭐 3분의 1도 이해를 못했던 것 같은데 그 강렬한 그이 책의 그 강렬한 인상이 결국은 어찌 보면 제또 평생을 또 좌지우지하는 그런 또 하나의 또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하나의 중요한 틀이 되었던 것 같아서 오늘은 좀그 말씀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아마 이 유리알루이에 대해서 한세 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하게 될것 같은데 그세 가지 이야기, 그러니까 이책 안에 담겨 있는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그런 각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 책이 또 굉장히 또 평생의 어떤 그런 지침서 같은 역할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네, 유심히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을 각자 볼지 안 볼지에 대한 판단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작가 얘기 간단하게 하자면 제가 작가에 대해서 막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헤르만 헤세는 1877년도에 태어났습니다. 1877년이면 그 제가 좋아하는 제임스 조이스나 버지니아 울프보다는 한 5살 정도 많은 그러니까 헤르만 헤세가 되게 오래된 작가예요. 그런데 우리가 헤르만 헤세가 최근 작가라고 느끼는 이유는 헤세가 되게 오래 사셨어요. 그래서 1962년도에 돌아가셔가지고 네, 80대까지 사셨죠. 굉장히 네, 장수하신 분이고 아마 이렇게 얘기해도 무방할 텐데 뭐 예전에는 더 심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외국 작가 중한 명을 꼽아라 하면 제 생각엔 헤르만 헤세가 세 손가락 안에는 분명히 들어갈 것 같고 아마 그거는 이제 그 헤세가 굉장히 동양적인 그 네. 그 뭐지? 그 색깔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인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얘기도 좀 이따 말씀드리고 헤르만 헤세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네, 스위스로 이주해서 스위스에서 평생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당시 헤르만 헤세가 자랄 때의 그 독일 분위기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헤르만 헤세나 이제 토마스만 같은 독일 작가들, 그러니까 토마스만도 스위스에서 살았는데 이런 작가들의 그러니까 독일을 떠나서 살았던 작가들의 가장 공통점이라면은 일단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뭐 독일 작가인 뭐 레마르크도 마찬가지지만 이들의 헤세나 뭐 토마스만이나 레마르크의 공통적인 전쟁에 대한 시각은 어른들의 전쟁에 왜 젊은이들이 죽어야 하는가? 그것을 본인들은 납득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뭐 지금도 그렇지만 정치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지금도 그렇지만 어른들의 어떤 그런 똥꼬집이나 잘못으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죽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독일은 그게 더 심했죠. 그래서 헤세는 네, 그런 독일의 그 분위기가 싫어서 스위스로 이주를 했고, 네. 그리고 스위스에서 이제 모국이 일으킨 1차 대전과 2차 대전 두 가지를 다, 네, 멀리서 지켜본 거죠. 자, 이 얘기는 이제 이 책에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나중에도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헤세의 어떤 약간 동양적인 정서가 느껴진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가족의 영향이 컸는데 외할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인도학 학자였다고 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도 또 인도에서 선교사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또 외삼촌은 일본 학자예요. 그래서 집안 전체가, 물론 헤르만 헤세의 작품을 읽을 때는 약간 서양인들이 동양을 바라보는 시각,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도 어느 정도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작가들에 비해서는 그게 훨씬 덜하죠. 그런 부분들이 어떤 가족의 어릴 때부터 영향,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그 수도원 학교를 다니고 있다가 이제 시인이 되기 위해서 이제 학교에서 도망쳤던 본인의 경험을 가지고 뭐 페터 카멘첸트나 뭐그 수레바퀴 아래서 같은 그런 초기작들이 많이 나왔죠. 그 헤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동양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그 학교를 또 그만뒀다는 얘기는 어떤 시스템에 대한 또 그런 어떤 거부감 이런 게 있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자신이 태어난 조국인 독일이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네,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그래서 1차 대전이 끝나고 바로 나온, 그러니까 1차 대전이 끝나고 바로 나온 작품이 데미안이고, 네, 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나온 작품이 이 작품, 유리알 유입니다. 자, 그걸 아시면 헤르만 헤세나 토마스만을 이해하시는 데 이제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먼저 이 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자면, 이 책은 1943년에 나왔습니다. 1943년이면 독일의 패망이 거의 이제 확실해지던 그런 시기였고요. 그때, 그리고 또이 책은 또 헤르만 헤세가 쓴 마지막 소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에 이 책이 발표되었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데, 결국 헤르만 헤세가 이 책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거는, 두 차례 세계대전을 통해 완전히 어떤 정신적인 어떤 문화들이 유럽에서 완전히 파괴되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파괴된 그런 정신세계를 복원하고자 하는 그런 그러니까 소망이 담겼다는 거죠, 이 작품에. 그래서 이 작품에 등장하는 뭐 카스탈리엔이라는 어떤 정신적 유토피아가 등장하는데, 너무 어떤 뭐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본주의 아니면 물질 만능주의에 완전히 그 정신세계가 매몰되어 가는 그때,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정신세계를 복원하고 그것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담긴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제가 오프라인에서 이제 뭐 독서 모임이나 손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책을 보면 그 시인분들이 많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이 책에 그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예상하기에 그 시인분들이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아마 좀 시인분들이 그런 시인들이 좀 그런 걸좀좀 뭐랄까 더 직접적으로 일반인들에 비해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굉장히 그러니까 자본주의 100%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어떤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을, 그러니까 경쟁에서 뒤떨어지면 패배자라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지금 강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특히 좀 시인의 영혼을 가지신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좀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굉장한 좀, 그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이 책이 굉장히 와 닿는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꼭 시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같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남들이 입는 걸 입고, 남들이 먹는 걸 먹고, 남들이 하는 행동을 하고, 남들이 뭐 에어팟을 쓰면 나도 에어팟을 써야 되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지만, 그냥 이유도 모르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지만, 뒤처지기 싫어서 따라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어떤 물질의 세계에 내가 매몰되어가는 나 자신을 지키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네, 이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실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이 작품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많은 작품들 중에서. 자, 작품 배경을 좀 말씀드릴게요. 작품 배경이 조금 처음에 듣기에 좀 복잡한데,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제 SF냐라고 묻는 분들 계신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이 책이 서기 2400년경에 어떤 작가가, 2400년이면은 지금 2023년이니까 400년 후에 어떤 작가가 200년 전,
그러니까 실제 배경은 서기 2200년경인 거죠. 서기 2200년경에 유리알 유이 명인으로 살았던 요제프 크네이트라는 사람의 전기를 발굴해서 복원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실제 배경은 200년 후인 거죠. 근데 그러면 헤르만 헤세가 왜 200년 후를 배경으로 삼았느냐 하면 이제 아까 전쟁과 연결이 돼서 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 헤세가 이 글을 쓰던 1943년 당시가 워낙 모든 것이 다 파괴된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된 그런 시대였고, 헤세가 그 상황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뭐 다른 글에서도 다루는데 뭐 잔문의 시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언어 자체가 파괴된 그런 시대다. 그런데 헤세 생각에는 한 200년쯤 지나면 조금 그런 것들이 좀 원상 복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아마 200년 후라는 또 어떤 막연한 미래에 대한 어떤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서기 2200년경에 카스탈리엔이라는 이름의 스위스에 위치한 정신적 유토피아의, 그러니까 여기서 카스탈리엔이 배경인데, 카스탈리엔은 이제 바깥세상은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처럼 돌아가고 있는 거고, 이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스위스의 카스탈리엔이라는 어떤 정신적 유토피아를 만든 거예요. 네, 그것을 배경으로 하는, 그래서 그 카스탈리엔에 살았던 네, 요제프 크네이트라는 유리알 유이 명인의 네, 기록을 복원하는 형태로 네, 구성되어 있다. 이게 이제 그 작품의 배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유리알 유시란 무엇인가,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건 이제 이 책에서 헤세 자신이 설명하는 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 그러니까 유리알 유이는 그러니까 학문, 여러 학문이나 뭐 예를 들어 수학이나 뭐 아니면 뭐 천문학 이런 여러 학문들과 그 다음에 예술, 그 다음에 동양적인 어떤 사상까지도 다 종합한, 네, 그러니까 학문도 아니고 예술도 아니고 그 다음에 종교도 아니고, 종교도 들어가 있죠. 종교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동양적 사상에만 그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갖고 골고루 조합해서 네, 헤르만 헤세가 창조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는 어떤 유희의 형태를 네, 말하는 건데, 여기서 유희라는 말이 좀, 그걸 근데 왜 굳이 유희라고 부르지?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그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철학자들에게 예술은 유희예요. 그러니까 유희, 그러니까 예술이 예술과 기타 학문을 그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은 뭐냐면, 예술은 쓸모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쓸모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불필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용도가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문학, 뭐 아니면 뭐 그렇죠, 뭐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그림, 이런 것들은 예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지 어떤 것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옛날에 뭐 옛날도 아니죠, 지금의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이라든지, 사실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소련이라든지, 그러니까 체제 선전을 위해서 예술이 이용이 됐잖아요. 뭐 중세시대 때는 기독교를 위해서 이용이 됐겠지만 그런 것들은 예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훈을 얻고 말고는 그것을 감상하는 사람에 딸린 것이지, 예술가가 그 교훈을, 그러니까 의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세가 유희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 자체로 즐거운 것, 그리고 그 자체로 즐거운 것에서 네, 사람들은 그것에서 감동을 느낀다는 거죠, 예술에 대해서. 그래서 유희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고, 그리고 그 형식을 보면은 그 헤세가 뭐라고 적었냐면, 그러니까 최초에는 수십 개의 철사 줄이 쳐진 어떤 틀을 짜고 그 줄에 크기와 모양과 색깔이 각기 다른 유리알들을 이제 그 매달, 제가 지난주에 주판 얘기했었죠. 네, 그거 깨어놓은 형태로 그 시작을 했는데, 이제 차츰 이제 그런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어떤 원래 유리알 유리가 뜻하는 그 뜻에서 벗어나서 더 발전해서 어떤 정신적인 어떤 유희의 형태로 네, 발전을 했는데,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뭐 음악, 수학, 천문학 같은 어떤 학문과 예술과 거기에 그 기독교, 종교와 그 다음에 동양적인 어떤 명상 이런 것까지 총합된 형태. 그래서 헤르만 헤세는 이 유리알 유희를 정신적 연금술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갑자기 뭐 쓸데없이 강의 톤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정신적 연금술, 그러니까 유리알 루이가
정신적 연금술이라는 형태로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학문이나 예술이나 종교나 그런 구분을 짓지 않고 그 다음에 동양적 사상까지도 받아들여서 이것을 뭉뚱그려서 하나의 예술의 형태로 총합해낸 것이 유리알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나중에 책을 보시게 되면 이걸 알고 보시면 훨씬 더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말씀 드려야 되는데, 그럼 헤르만 헤세가 1943년에 이 책을 왜 썼느냐? 여기서 헤르만 헤세와 토마스만이 당시 독일 사회를 비판하던 가장 중요한 지점이 드러나는데, 독일 사회가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독일인들이 언젠가부터, 저는 이제 그 시작 부분은 잘 모르지만 언젠가부터 자기들이 너무 잘났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독일하고 항상 엮이는 나라들이 있죠. 프랑스, 영국, 뭐 러시아 같은 나라들인데, 이 독일 사람들이 언젠가부터는 프랑스나 영국이나 러시아 같은 그런 나라들한테서는 배울 게 하나도 없고 우리들이 잘났고 우리들이 기준이고 우리들이 항상 앞서가고 우리들이 미래야라고 어느 순간부터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결과로 나왔냐면, 헤세나 토마스만 같은 작가들은 그것을 경계한 거죠.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하다가 너희의 잘난 척에 너희가 스스로 갇혀버리고 만다라는 걸 계속, 그러니까 토마스만의 마에산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고를 했는데 그게 한번 흐름이 일어나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갈라파고스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막 옆 나라인 일본 사람들이 갈라파고스 증후군에 갇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때 당시에 독일이 훨씬 심했던 거죠. 그래서 1차 대전까지는 사실 애매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독일하고 프랑스는 계속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국경이 맞닿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1차 대전은 사실 누가 봐도 독일이 약간 억울한 부분이 좀 있기는 해요. 근데 1차 대전에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죽은 이유는 그때 뭐 기관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명됐기 때문인데, 어쨌든. 근데 그런 독일 사회의 폐쇄성이 결국은 무엇을 낳았나요? 네. 결국은 파시즘을 낳게 된 거예요. 우리가 최고다. 우리가 세상의 질서를 결정한다. 여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만이나 헤르만 헤세 같은 작가들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교류의 필요성이에요. 우리 눈에는 프랑스인들이 질서도 안 지키고 뭐 맨날 술이나 먹고 자기들도 많이 먹지만 뭔가 뭐 체계도 없이 막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에게도 배울 게 있고 러시아에게도 배울 게 있고 영국에게도 배울 게 있다라는 걸 이제 토마스만이나 헤르만 헤세 같은 작가들은 계속 얘기를 했던 거죠. 이 작품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독일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은 자기들만 잘났다라고 생각하다가 갈라파고스 증후군에 갇혀서 결국은 파시즘이라는, 네, 아주, 네, 그러니까 기형아죠, 기형아.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나치가 유태인들만 이 학살을 한 게 아니라 독일 사회 내에서도 약간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인종청소를 외부에서만 한 게 아니라 내부에서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우월한 유전자만 남기기 위해서. 네. 결국은 그러한 기형, 그러니까 기형, 그러니까 이 표현이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기형화를 제거하려다가 자기들이 기형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파시즘이라는 괴물을 낳아버린 거죠. 근데 그 전에 이미 토마스만이나 헤르만 헤세 같은 작가들은 그렇게 될 결과를 계속 경고하고 있었고, 이 작품 또한 그것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깊게 들어있다.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교류해야 된다. 네, 교류해야 된다. 근데 이 교류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이따 결론 시간에 저도 우리도 왜 또 교류를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당시 독일 사회에 대한 비판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굉장히 개인들이 고립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여러 가지 나쁜 사건들도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고립감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그게 우리 개인을 위해서도 왜 좋지 않은 건지 나중에 이따 결론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의 구성을 먼저 살펴보면, 책은 이제 서문, 제가 지난주에 나중에 읽으라고 말씀드렸던 그 서문과 그 다음에 본문인, 네, 유희명인 요제프 크네이트의 전기라는 게 본문인,
가장 길게 나오고 마지막에 요제프 크네이트의 유고라는 걸로 해가지고 옛날에 제가 봤던 유리알 루이 책에는 그러니까 마지막 내용은 없었는데 그게 뭐냐면 약간 좀 덧붙여진 형태인데 헤르만 헤세가 따로 쓴그 단편 소설 몇 개, 세 개인가가 들어있을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엔 이 작품 유리알 루이의 본질과는 그냥 크게 관계는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본문을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서문을 보시고 마지막에 네, 그 요제프 크네이트의 유고는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문을 말씀드리면 네, 서문은 유리알 루이의 탄생 배경이나 그 역사, 어떤 형식 같은 것들을 설명하기 때문에 처음에 보시면 어렵습니다. 좀 형식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는 게 낫고, 바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희 명인 요제프 크네이트의 전기라는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카스텔리엔이라는 스위스에 위치한 정신적 유토피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건데, 이 카스텔리엔이라는 학교에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일반 학교는 그 시험을 쳐서 들어가지만, 이 카스텔리엔은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 다니던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들이 뭔가 저 친구 재능이 정말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을 만났을 때그 선생님들이 그 학생을 추천을 합니다. 그럼 카스탈리엔에서 누군가 나와서 그 학생을 면담을 하고 이 친구가 정말 카스탈리엔에 어울리는 친구인가를 평가를 판단을 해서 입학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카스탈리에는 그러니까 일반 학교와는 다른 이제 커리큘럼을 가지고 이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다가 22살이나 22살에서 25살쯤 이제 되는 무렵에 이제 졸업을 하게 되고 이후 졸업한 이후에는 평생 자신이 원하는 연구, 그게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의 기화의 형태를 연구하겠다. 그런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평생 동안 이 학교를 졸업하면 자신이 원하는 연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이 카스탈리엔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대신 그렇게 여유 있게 주는 건 아닐 거고 아주 검소한 생활을 할수 있을 정도로만 지원을 해주고 대신 이 카스탈리엔을 졸업한 학생들이 자신의 연구를 계속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떤 사유재산의 그 소유가 금지되고 그다음에 결혼도 금지됩니다. 네,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좀 종교적인 의미도 좀 느껴지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만은 아니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재산 소유나 네, 결혼은 금지된 상태에서 네, 평생 자신이 원하는 연구를 할수 있는 그런 헤르만 헤세가 생각했던 어떤 정신적 유토피아 네, 이 졸업 그런데 이 카스탈리엔을 졸업한 사람 중에서 졸업생 중에서 그러니까 명인이 뭐 음악 명인도 있고 여러 명인이 있는데 12명이 있었다고 해요. 그럼 12명의 명인과 그다음에 그 가장 위에 있다고 하는 유리알 유이 명인이 이 카스탈리엔의 졸업생 중에서 네, 탄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헤르만 헤세가 창조한 카스탈리엔이라는 이 정신적 유토피아는 그 외부 세계에 있는 어떤 물질 만능주의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헤세가 창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주인공인 요제프 크네이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헤르만 헤세의 작품 중에서 주로 이제 주인공들이 뭐 고아 출신 뭐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하는데 역시 네, 그러니까 고아 혹은 이제 불우한 여건의 출신이라고 이제 설명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청에 의해서 이제 입양이 됐는데 라틴어 학교를 다니다가 그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음악 명인이 어린 요제프 크네이트를 찾아옵니다.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지는데 음악 명인하고 요제프 크네이트가 서로 함께 피아노를 치면서 그 푸가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 그 바흐의 푸가가 유명하잖아요. 푸가가 뭔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좀 찾아보니까 한 사람이 어떤 선율 하나의 멜로디 세트를 이제 연주를 하면 그것을 계속해서 변형해서 그다음 이렇게 계속 이어가는 거죠. 푸가라고 한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음악 명인하고 어린 요제프 크네이트가 같이 연주를 하면서 서로 음악 명인이 이 요제프 크네이트가 카스탈리엔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태어난 그런 아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선택받은 자가 되는 거죠. 이 요제프 크네이트가 음악 명인에 의해서 그래서 카스탈리엔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석에도 나오지만 이 크네이트라는 이름은 하인이나 종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제프 크네이트는 이름부터 그러니까 이 카스탈리엔의
그러니까 봉사하도록, 네, 봉사하도록, 헌신하도록, 그러니까 운명 지워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요셉 크네이트는. 그래서 요셉 크네이트가 영재학교에 입학을 해서 세 가지 중요한 에피소드가 등장을 하는데, 이 세 가지 중요한 에피소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헤르만 헤세가 유리할 루이를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썼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에피소드 세 개가 또한 그런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등장하는데, 첫 번째 에피소드는 이제 청강생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이 청강생은 뭐냐면 카스텔리엔을 설립을 할 때 뭔가 좀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했을 거잖아요. 그때 이제 공원을, 지대한 공원을 한 귀족 그 가문의 어떤 자제들은 이 카스텔리엔 학교에 청강생으로 입학할 자격이 주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 청강생 중에 한 명인 폴리니오 데시노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과의 어떤 그 에피소드는 어떤 거냐면, 그 청강생들은 나중에 결혼도 하고, 네, 학교에 나가면 결혼도 하고, 그 사회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폴리니오 데시노리라는 친구가 카스텔리엔을 비판을 해요. 어떤 식으로 비판을 하냐면, 카스텔리엔이 정신세계에만 빠진 나머지 현실감각을 잃고 부유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요셉 크네이트는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판단을 못하는 거죠. 어리니까. 그때 이제 선생님들이 요셉 크네이트한테 충고를 해줍니다. 저 그 폴리니오 데시노리의 이론이 맞다. 하지만 분명히 반대 논리도 있으니 네가 한번 그 카스탈리엔의 변호사가 되어서 그 폴리니오 데시노리의 논리에 한번 맞서 보아라라고 선생님이 이제 추천을 해주게 되고 권유를 해주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제 요셉 크네이트가 나서서 그 폴리니오 데시노리의 그 이론에 그 맞서서 카스텔리엔을 변호하는 이제 그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서로 이제 뛰어난 친구들이다 보니까 토론이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토론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면서 폴리니오 데시노리나 요셉 크네이트의 어떤 그 지식 수준이 함께 높아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토론이 되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아니라 결국은 그러니까 실제 세계를 대표하는 폴리니오 데시노리와 그 다음에 정신 세계를 대표하는 그 요셉 크네이트의 어떤 그 토론과 투쟁이 결국은 하나의 협주곡으로 승화되는 과정으로 이 토론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헤르만 헤세가 강조하고자 했던 어떤 교류의 중요성. 결국 교류라는 것은 우리가 더러워 그들로 인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수준 높은 교류를 통해서 그들도 발전하고 우리도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에피소드이고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이제 24살의 요셉 크네이트가 영재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연구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찾아가는데, 그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그 주역 있죠, 주역. 네, 주역을 연구하면서 혼자 은둔하고 있는 은둔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헤르만 헤세가, 저도 참고로 작년에 주역을 읽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헤르만 헤세가 생각한 주역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점을 치는 행위를 통해서 그때그때 세상 속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는 법을 배우는 그런 학문이라고 헤르만 헤세는 받아들여요, 주역을. 실제로 주역이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역을 읽었던 이유는 이순신 장군님이 매일 아침 주역을 점을 보고 출근을 했다고 하죠. 표현을. 출근을 했다고 해서 왜 이순신 장군님이 왜 그런 분이 왜 아침마다 뭐 오늘은 잘 풀릴까 안 풀릴까를 그 점을 치고 그렇게 나가셨을까가 궁금해서 저도 주역을 좀 읽어봤는데, 결국 제가 읽어본 주역은 어쨌든 완독은 했는데, 제가 읽어본 주역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점괘가 나올 수도 있고 나쁜 점괘가 나올 수도 있는데, 진짜 신기했던 게 뭐냐면 좋은 점괘가 나오든 나쁜 점괘가 나오든 어떤 경고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좋은 점괘가 나왔을 때 오늘은 너는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것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너무 자랑하지 마라. 그로 인해 자존심이 상해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좋은 점괘가 나오더라도 주의해야 될 내용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나쁜 점괘가 나오더라도 이런 식이에요. 넌 오늘 뭐 돈도 못 벌 거고 하는 일이 다 잘못될 것이다. 그러니 오히려 이런 시기에 가족을 챙겨라.
아내를 돌아보고 아이를 돌아봐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좋은 점괘는 나쁜 점괘에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아, 내가 잊고 있었던 것들을 상기시켜주면서, 아마 그래서 이순희 장군님도 매일 아침 그래서 주역점을 치고 네, 출근을 하셨지 않나 싶은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역에 대해서 헤르만 헤세가 그렇게 그러니까 자신의 좌표를 그때그때 좌표를 해석한다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걸로 이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은둔자하고도 몇 달을 살면서 계속해서 서로, 그 은둔자는 이제 동양의 철학을 대표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서로 주고받고 교류를 하면서 함께 같이 성장하는 또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나오고, 역시 교류의 중요성. 마지막 에피소드는, 주요 에피소드는 결국 이제 크네이트가 연구자가 끝나고 정식으로 카스탈리엔의 이제 수도사 자격을 얻게 돼요. 근데 그때 카스탈리엔에서 이 요셉 크네이트를 일종의 외교관 형태로, 그러니까 기독교 베네딕트 수도원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 수도원에 이제 파견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수도원과 카스텔리엔이 어떤 일정 부분의 교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외교관 신분으로 기독교 그 베네딕트 수도원은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이 작품에서는 15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기독교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원이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카스텔리엔을 대표하는 이제 외교관으로 거기에 파견을 나가서, 일단 그 요셉 크네이트에게 주어진 목적은 거기 그곳에 가서 유리할 유일을 알려라, 기독교 수도사들에게 그런 네, 역할을 맡고 갔지만, 역시 거기서도 여러 기독교 수도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영향을 주고받는,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크네이트, 요셉 크네이트가 가르치는 것보다 배우는 게 더 많았다. 그러니까 이건 역시 교류의 중요성. 그러니까 요셉 크네이트의 전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에피소드 3개가 모두 왜 교류를 해야 하는가,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 그 교류는 꼭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굉장히 네,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어쨌든 요셉 크네이트는 그런 영향을 주고받는 네, 가르치고 배우는 걸 너무 잘해가지고 결국은 네, 유리할 유이 명인이 됩니다. 유리할 유이 명인이 된 다음에 요셉 크네이트의 어떤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할 유이라고 책을 사서 요셉 크네이트가 유리할 유이 명인이 되면 어쨌든 목표를 달성한 거라고 독자들은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 책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리할 유이 명인이 돼서 요셉 크네이트는 전부터 이제 그 기획하고 있던 어떤 그 유이 축제가, 매년 가장 크게 벌어지는 유이 축제가 있는데, 거기에서 중국 건축을 이용한 네, 유희를 네, 선보여서 굉장한 대성공을 이루지만, 그리고 이제 유리할 유희 명인으로서 어떤 명성을 계속해서 얻고 유지해 나가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네, 그런 이제 위치를 차지했지만,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요셉 크네이트는 뭔가 자신의 역할이 이렇게 유희 명인으로서 명성을 유지하는 것에 있지는 않다라고 계속 느껴요. 그리고 이 유희 명인으로서의 어떤 그 짐도 굉장히 무겁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해서 이 요셉 크네이트는, 그러니까 최고의 명성인 유리할 유이 명인을 그만두고 떠날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까 첫 에피소드에 나왔던 학창 시절에 그 폴리니오 데시뇨리라는 사람을 다시 이제 연락을 해서 만나게 돼요. 만나게 되는데, 이제 폴리니오 데시뇨리도, 그러니까 요셉 크네이트가 유리할 유이 명인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 친구도 그 굉장히 중요한 어떤 대위원이라는 역할을 사회에서 맡고 있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과 다시 교류를 하게 되는데, 그 요셉 크네이트가 폴리니오 데시노리한테 계속 부탁을 해요. 나한테 작은 일을 달라. 사소하고 작은 일을 달라. 바깥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고 싶은 그런 의미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계속한 어떤 소통이죠. 소통, 교류. 내가 사회에 나가서 작은 일을 하면서 그 사람들과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배우고 싶어. 이런 이제 소망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런 노력이 이제 성과를 거두어가지고 폴리뇨의 어린 아들의 교육을 맡게 됩니다. 작은 일이었던 거죠. 요셉 크네이트가 원했던 작은 일. 그 아들을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자신이 유리할 유이 명인을 그만두겠다라는 어떤 그 퇴직 청원서를 쓰는데, 그 청원서가 굉장히 감동적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축약하면, 역사는 세워지고 다시 부서지고 또 새로운 사람에 의해 다시 세워지는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그러니 내 역할은 네, 카스탈리아에서의 내 역할은 이제 끝났고, 나는
그만두고 또 새로운 사람이 내 뒤를 이어서 또 새로운 역사를 써야 한다. 이렇게 감동적인 청원서를 쓰는데, 이따가 결론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 작품에는 크게 세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교류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두 번째는 이 떠남과 그 주역을 빌어서 설명을 하자면 생성과 소멸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이두 번째 메시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이 책이 끝나갈까 그러니까 본문이 끝나갈 무렵에 굉장히 중요한 또 문장 하나가 나오는데 이런 겁니다. 삶은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며 초월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언제나 새로운 주제를 향해 도약하는 음악처럼 멈추지 않고 공간과 공간들을 차례로 통과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푸가처럼, 그러니까 인간의 삶도 어떤 성공을 이루었더라도 거기에서 매몰되면 안 되고, 그 다음 음악처럼 계속해서 변주하면서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이제 마지막 그 되게 아름다운 문장이 나오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제 마지막 장면은 어떤 거냐면, 여행을 갔어요. 그 친구의 아들하고, 어린 아들하고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 이제 스위스에 호수가 있는데, 아침에 그 호수, 스위스 호수라는 게 빙하가 녹아서 이제 만들어진 호수라서 물이 되게 굉장히 차갑잖아요. 근데 이제 그 폴리니오 데시노리의 아들이 아침에 이제 막그 호수에서 수영을 하면서 이제 요제프 크네이트한테 선생님 들어오세요. 저랑 뭐 시합해요. 뭐 이러면서 저기 섬까지 누가 먼저 헤엄쳐가나 시합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요제프 크네이트는 나이도 이제 60대가 됐고, 아, 자기에게는 이게 좀 무리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이제 폴리니오 데시노리의 아들이 이제 권하니까 옷을 벗고 자기도 이제 그 호수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그 아들이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면서 이제 선생님이 잘 따라오고 있나?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계속 수영을 해나가다가 어느 순간 요제프 크네이트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돼요. 자, 그 아들은 이제 계속해서 그 요제프 크네이트를 찾았겠죠. 근데 아무리 찾아도 요제프 크네이트를 발견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마 이제 죽은 거겠죠. 물에 이제 너무 이제 수온이 차서.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서 그 폴리니오 데시누리의 아들이 약간 좀 문제아 같은 아이였는데, 그 유리알 루이 명인이 나 때문에 죽었다라는 어떤 책임감을 느끼면서, 그리고 이런 걸 느낍니다. 아, 이 죽음이, 이 유희 명인의 죽음이 나의 삶은 완전하게 변화시킬 것이다라는 예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 이 명인의 죽음이 앞으로 나에게 훨씬 더 위대한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감을 받으면서 이 책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세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물질 만능주의에 그 휩싸인, 네, 지금 현대사회에서 거기에 당연히 어떤 그 흐름은 따라가야죠. 우리가 강물을 거슬러서 올라가, 언제까지나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그 흐름을 따라가되 그것에, 그러니까 매몰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너무 불쌍한 삶이잖아요. 너무 물질적인 삶에만 매몰되는 것도. 그러니까 그로부터 나만의 어떤 정신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첫 번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처럼 고립의 위험성, 그리고 교류의 중요성. 근데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인 게,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이제 밖에 웬만한,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아는 척도 안 하려고 하고, 땅바닥만 쳐다보고 다니고, 또 밖은 또 너무 위험하니까 웬만하면 외출도 안 하려고 하고, 그렇게 스스로를 이제 고립시키는, 뭐 안전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형태로 우리가 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밖으로 나가서 낯선 사람들을 만나고 낯선 사건을 경험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낯설고 불편한 환경에 노출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책은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네, 떠나야 할때 떠날 줄 아는 것의 중요성. 그러니까 요셉 크네이트가 그 네, 폴리니오 데시노리의 아들 다음 세대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신이 퇴장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그러니까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놓고 사람은 그 자리에서 떠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 메시지, 이세 가지 메시지가 이 유리알 유희 안에 담겨 있고, 헤르만 헤세의 마지막 소설인 만큼 정말 네,
설득력 있고 감동적인 이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이 책을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읽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는 뭐 교류나 뭐 정신세계 이런 거는 이해를 못했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을 하는 게 6학년 때 그거는 캐치를 한 거예요. 아, 인생이라는 게 무언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무언가가 되고, 그리고 떠나야 하는 거구나. 그거를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깨닫고. 네. 근데 항상 그 생각을 평생 갖고 살았어요. 구하고, 얻고, 내려놓는 것이, 네, 한 사람의 인생이고, 어느 것도 부정되어서는 안 되고, 근데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헤르만 헤세의 이 작품에서 그 어릴 때 깨달았던 그, 떠나야 할때 떠날 줄 아는 용기, 뭐 이런 것들을 배운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 멀리 안 봐도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려놔야 될 사람들이 참안 내려놓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참 추하다, 네, 천박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제가 어릴 때 유리알류이를 통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뭐 나이 들어서는 뭐 교류 같은 것들이 많이 보였지만, 네,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 같은 것, 어떤 트렌드 유행에 따라가되, 뭐 따라가야죠 당연히. 안 그러면 왕따 되니까 따라가되, 하지만 작더라도 자기만의 어떤 정신세계를, 네, 갖추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내용들을, 교조적이지 않아요, 이 작품은. 굉장히 잘, 헤르만 헤세가 그런 작가가 아니고, 이 작품이 만약에 교조적이었다면, 뭐, 노벨문학상을 주지도 않았겠죠. 네, 아주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네, 그렇게 정말 잘 풀어낸 그런 감동적인 소설이고, 아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걸 기준으로 나중에 이 작품을 보시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조금 헷갈리는 책이긴 한데, 제가 말씀드린 걸 기준으로 보시면 헤르만 헤세가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 네,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주 예고 드리고 후토크 좀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주는 예고 드릴 대로 오란 파묵의, 네, 내 이름은 빨강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곰브리츠의 서양미술사를 5번 본 인간이라서, 이 작품은 이제 곰브리츠의 서양미술사에서 나온 작품인데, 그 배경이 오스만 투르크예요. 그 16세기 초. 아, 17세기 초라고 하죠. 1600년, 서기 1600년도 정도라고 하죠. 서기 1600년경이면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셰익스피어가 햄릿을 쓰고 있었던 때가 그때였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뭐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이제 깨달을 때가 그때였고,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사건이 있었죠. 네, 임진왜란이 1592년.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던 그때 오스만 투르크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인데,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오스만 투르크의 예술. 그러니까 그 넓게 보면은 르네상스가 결과적으로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오스만 투르크, 그러니까 이슬람 문화권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네, 드러내는 작품인데, 네, 오르한 파묵이 주목했던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르네상스가 100여 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피렌체에서 시작이 됐죠. 100여 년이 지나서 이슬람 문화권에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근데 오르한 파묵이라는 작가가 주목한 것은 기존에도 이슬람만의 어떤 예술 세계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 예술 세계가 공고한 예술 세계가 있었는데, 새로운 예술 사조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그두 예술 사조가 충돌했고, 네,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두 문화가 충돌하는 그 지점을 그린 소설이 내 이름은 빨강이고, 그래서 바로 노벨문학상에 나간 거죠. 네, 이 얘기는 뭐 다음 주에 제가, 아마 다음 주엔 그래서 아마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될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들 뭐 예술 얘기 다 좋아하시죠? 네. 그 다음 주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추리소설 형태로 쓰여 있어요. 누군가 죽고 결국 어떤 사람이 그 살인자가 범인이 누군지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근데 그거보다는 뭐 그거는 어떤 가독성을 위해서 그렇게 배치한 것 같고, 작가가. 제 생각에는 그두 문화가 충돌하는 그 장면을, 네, 오르한 파묵이 기가 막히게 잡아냈다. 네, 그래서, 네,
내 이름은 빨강이 위대한 작품의 반열에 올라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제가 오스만 투르크나 뭐 이슬람 뭐 이런 얘기 드려서 뭐 조금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네,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워낙 유명해서 읽는 분들이 많은데 좀 그 깔려있는 그 작가의 의도 같은 걸 파악을 안 하고 보면은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게 범인을, 살인자를 찾는 책인데 근데 사실은 그 범인이 누구여도 상관없는 네,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추리소설의 형식을 갖고 있지만 범인이 누구냐는 그렇게 중요한 소설이 아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이슬람 당시 오스만 투르크의 문화적 충돌. 자, 세라케이님, 내 이름은 빨강을 2007년에 읽었는데 저도 그때 나온 거 보고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그 지금 세계문학 전집판으로 들어갔죠? 세계문학 전집판으로 들어갈 때 번역은 손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거 전판 보셨구나. 네, 이거 나오기 전판. 네, 번역은 거의 안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네, 기억하다님, 구하고 얻고 내려놓는다. 네. 네, 제가 어릴 때 느꼈던 유리알 유희의 가장 큰 네,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혜진님, 김혜진님, 다음 주 기대돼요. 네, 마카롱님, 좋아요 기대돼요. 네, 내 이름 빨강. 저도 사실은 좀 미학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미학과에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술 얘기하는 거 너무 즐겁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베네치아의 그 유명한 화가인 벨리니라는 사람이 나올 텐데 벨리니는 이제 서양미술사에서도 중요한 화가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도 중요한 화가로 등장하는 사람인데 벨리니의 어떤 한 장의 그림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사건. 네, 베네치아의 화가입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베네치아가 전 예전에 이해를 못했어요. 베네치아가 아, 기억하다님 강좌는 아니고 그냥 해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순두부님 메시지 세 가지 다 너무 감동적이네요. 아이고 이해해 주셨구나. 네, 유리알 루이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 메시지를 햇새가 정말 잘, 그러니까 말년에 햇새가 그러니까 물이 오를 대로 오른 경험이 쌓일 대로 쌓인 햇새가 2차 대전의 그 처참한 상황을 보고 네, 정말 진심을 담아서 이 작품을 쓴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세 가지 메시지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정말 잘 네, 풀어내셨어요. 헤르만 헤세가.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헤세 얘기 나왔을 때 유리알 루이 먼저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좀 후회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타르타도 좋고 그다음에 수레바퀴 아래서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좋은데 왜 유리알 루이 가장 어려운 유리알 루이부터 먼저 했어야 했나. 근데 그렇게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메시지가 넓고 많은 데 비해서 굉장히 그거를 풀어내는 능력 또한 탁월했어요. 네. 세라 케이님, 오늘은 방송이 멈추지 않아 좋네요. 아, 오늘 네트워크 상태가 괜찮나요? 다행입니다. 이거는 근데 약간 무슨 알고리즘 신한테 뭔가 약간 의지하는 느낌이에요. 순두부님, 데미안도 그렇고 순수한 영혼에 대한 통찰을 잘 담는 것 같아요. 나중에 저희가 데미안도 분명히 다룰 텐데 데미안 때는 햇새가 좀 화가 많이 났죠. 그러니까 햇새가 그때 40살 했었는데 너무 어른들의 그 장난 때문에 어른들의 그 아직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나가니까 헤세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분노해가지고 네 데미안도 나중에 여기서 다뤄야 되겠죠. 꼭 다루겠습니다. 근데 데미안이 얇아서 그렇지 사실은 율리시스만큼 메시지가 많이 압축된 소설이라 저는 사실 데미안을 해설하는 걸 오히려 율리시스 해설하는 것도 더 어렵게 생각합니다. 너무 이게 압축이 돼 있어가지고 근데 한번 뭐 저도 이제 짬밥이 있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잘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순두분이 지적하신 것 중에서 헤세가 끝까지 네 굉장히 어떤 그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시타르타도 네 시타르타는 약간 좀 오리엔탈리즘 냄새가 좀 나서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어쨌든 시타르타도 그 다음에 뭐 저기 뭐 그죠? 나르시스와 골드무트 이런 책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 같아요. 헤세가 정신적인 세계를 계속해서 모든 작품에서 강조하잖아요. 동양적인 색채도 담겼고
근데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헤세가 정신적인 세계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너무 물질만능주의로 흐르는 바깥 세상과의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작가의 사투 이렇게 생각하시면 헤세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 글들이 오히려 더 쉽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칸트의 정언명령 있잖아요.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뭐 예를 들어서 어른들을 공경해라, 질서를 지켜라 이런 거 이제 정언명령이라고 하는데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지켜야 할 것들을 이제 정언명령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저는 칸트가 정언명령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도 지키지 않으니까. 네. 지키자. 나비? 나비는 제가 못 본 책인 것 같은데? 단편인가? 나비는 제가 못 본 책이네요. 기억하다님. 장편인가요? 어쨌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그러니까 주장인 거죠. 정신세계를 여러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지워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소중한 것이고, 물질 세계와 유물론과 정신적인 세계가 함께 있어야 세상은 균형을 이루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라는 걸 강조하는 의미에서 헤세가 그런 글들을 많이 썼다고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카스탈리엔이 너무 이게 정신적인 세계에 대한 강조가 많아가지고 아, 이 작품이 유리할 루이가 사람들이 아, 너무, 이분은 너무 이렇게 이런 신비주의적인 책만 쓰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네. 정신세계가 네, 무너지면 안 되는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단편이구나. 네, 단편집은 저도 봤는데 제목은 기억이 안 나네요. 뭐, 유리할 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보고, 또 뭐, 내 이름은 빨간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저는 예전에 이해를 못했어요. 베네치아가 이탈리아 반도로 따지면 이쪽 겨드랑이 쪽에 있는 저 위쪽에 있는 도시인데 왜 동양하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때 당시에 동양이라면 이슬람이죠. 그러니까 베네치아의 지금 그러니까 유물 그러니까 유적 같은 것들 보면 그 동양풍이 많이 녹아있다라고 하는데 이상하다. 이탈리아의 맨 위쪽에 있는 도시인데 왜 그 밑에 있는 나폴리나 이런 도시들도 많은데 왜 베네치아가 이슬람하고 교류했지를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해를 못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탈리아 맨 위쪽에 있어야 이것을 통해서 유럽 전체로 퍼져나가기가 더 쉽잖아요. 그래서 아마 베네치아가 그 오스만 투르크하고 교역을 하는 가장 주요 도시가 되었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베네치아의 벨리니라는 화가를 중심으로 네, 그 화가의 어떤 그림에 의해서 당시 오스만 투르크가 어떻게 어떤 그런 문화적 충돌을 겪었는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아마 다음 주에 내 이름은 빨강 때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 이름은 빨강을 먼저 보신 분들은 저 인간이 뭔 소리를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내 이름은 빨강에 깔려 있는 그 얘기들을 저는 주로 이제 다음 주는 아마 곰브리치가 워낙 그 부분을 잘 정리해놨기 때문에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를 베이스로 네, 내 이름은 빨강을 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리할 유이 오늘 설명이 괜찮았나 보다. 네. 그죠?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들 네, 제가 꼭 전달해드리고자 했던 그 포인트들이 네, 잘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이럴 때 참 네. 이게 소설도 그렇지만 그 내러티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제대로 전달이 되는데 가장 아 이게 좀 더 늘었으면 그 내러티브가 좀 늘었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조금씩 이제 늘어나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I님 길게 써주셨는데. 헤르만 헤세 책을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항상 헷갈리고 어려웠어요. 예전에 모르고 서문을 읽고 부담스러워서 포기했거든요. 피터캣님 미리 알았으면 건너뛰는 건데. 그렇지만 헤세 책은 항상 읽고 나면 머리로 생각하게 되는 게 많아서 인상이 많이 남는 책으로 머릿속에 시간이 지나도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 너무 기대되어요. 제가 좋아하는 빨강 책 좋아요. 아 보셨구나. 네.
네, 이름은 빨간 건데 좋아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좀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 저는 어차피 예술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르네상스가 영국으로 가는데 한 50년 걸리거든요. 그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거기서 거기인데 그만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피렌체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피렌체 그 메디치 가문이 워낙 힘이 좋았기, 돈이 많아서. 워낙 힘이 좋았기 때문에 이제 르네상스가 피렌체에서 시작이 될 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로마까지 가는데도 또 몇십 년 걸리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로마에도 예술가들이 어떤 터줏대감들이 있었을 텐데, 새로운 사조에 대해서 저항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항들을 르네상스가 하나씩 하나씩 깨트리면서 뭐 네덜란드로 퍼져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결국은 이제 그 지금의 그 이스탄불이죠. 이스탄불까지 가는데 무려 100년이. 네, 그만큼 어떤 저항, 어떤 그 기득권 세력의 어떤 저항이 있었을 거고, 하지만 르네상스라는 그 거대한 흐름을 결국은 막아내지 못하고 하나씩 하나씩 무너졌을 텐데, 뭐 그런 것들은 뭐 서양 미술사에 워낙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알고 있었지만, 하지만 오르한 파묵은 이제 그 터키 사람이니까 심지어 그 르네상스가 오스만 투르크에게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너무너무 소설이라는 네, 수단을 이용해서, 아마 오르한 파묵이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술사에 관한 책을 썼다면 노벨 문학상을 못 받았겠죠.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너무너무 잘 풀어낸, 네, 그런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다음 주는 저는 아마 예술에 대한 이야기로 좀 많이 가게 될것 같습니다. 자, 네, 에마이님 되게 정성스러운 네, 댓글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러면 앞에 얘기했던 후토크, 제 아이디어 조금 말씀드릴까요? 네. 뭐 댓글 남겨주시면 또 그것도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마카롱님 오늘도 너무 감동적인 해석에 많이 배웁니다. 아이고, 네. 과찬이십니다. 네. 계속,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재밌어요. 근데 저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처음에는 되게 부담스러울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이게 인터랙션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새롭게 지금 코너 하나를 아이디어를 떠올렸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지금 독서 모임을 한지뭐 10년은 아니고 한 8년 정도 됐는데, 8년 동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1000번 정도 오프라인, 뭐 온라인, 뭐 네, 기억하다님 저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독서 모임을 많이 하면서 제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받았던 어떤 비판? 뭐 비판이라기보다는 어떤 이렇게 지적이라고 하죠. 지적이 뭐냐면, 당신은, 네, 피터캣 당신은, 뭐 이제 뭐 피터님이라고 부르죠. 여러분도 피터님이라고 불러주시면, 네, 제가 가장 익숙한 호칭이 피터님입니다. 피터님 당신은 좀 순혈주의가 좀 지나친 것 같다. 이게 이제 저한테 오는 거의 가장 큰, 네, 그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혈주의라고 하면 제가 좋아하는 작품들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너무 강하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제 인생 책은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고, 그 다음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인데, 그러니까 이러한, 그러니까 아주, 뭐랄까, 검증도 필요 없을 정도로 어떤, 그러니까 밤하늘에 별로 박혀 있는 그런 책들에 대한, 그런 책들을 좋아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강해서 때로는 그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다라는 게 저한테 제가 10년 동안 들었던 공통된 지적이었고, 그래서 유튜브 북클럽에서는 좀 그것을 좀 톤다운 시키자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역시나 이게 또 놔두면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탄성이 있어가지고, 고무줄을 당겼다 놓으면 다시 돌아오듯이, 역시나 또 그렇게 흘러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는 것 같아서, 뭐 그건 그 부분도 반성을 해야 되겠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책에 대해서, 제가 그런 고전, 특히 고전을 좋아하긴 하지만, 책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생각만 하는구나, 노력을 하기보다는. 네,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 아까 그 순두부님이 그 아주 예리하게 예상하신 대로 처음엔 그래서 새롭게 출시되는 한국 소설을 다루는 코너를 하나 새로 만들 생각을 했었어요. 몇주 동안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매주 재미있게 끌고 갈수 있을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소설이 영화처럼 어떤 특정 시기에 몰려서 나와요. 좋은 소설들이. 예를 들면 뭐 여름방학, 추석. MI님 포인트 알고 읽으니까 이해가 좀더 빠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유리알루이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뭐봄 이런 식으로 좋은 소설들이 몰려서 나오는데 최은영 작가님 지금 신간도 여름방학에 맞춰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를 1년 내내 어떻게 52주 동안 즐겁게 끌고 갈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계속 하다가 쉽지 않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최종적으로 며칠 전에 뭔가 유레카, 그야말로 유레카예요. 번쩍한 건데. 어떤 거였냐면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들어왔던 어떤 비판 지적에서 완전히 정반대되는 모임을 하나 만들어 보자. 제가 지금까지 신경 쓰지 않았던 뭐 무시했다라기보다는 신경 쓰지 않았던 그런 책들을 다루는 모임을 하나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에 바로 이어서 나왔던 게 알라딘 베스트셀러 네, 탑 50, 이 베스트셀러에 항상 있잖아요, 알라딘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책들을, 네, 베스트셀러를 매주 한 권씩 다루어 보자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독서 모임하고는 저 끝에 있는 거죠. 근데 보니까 베스트셀러 목록에 보면은, 뭐 참고서 같은 건안 하겠지만, 뭐 실용서적이나, 그러니까 목록에 보면 자기계발서도 있고, 또 지금, 네, 자기계발서도, 네, 필요하다면. 네, 자기계발서도 하고, 저 경제경영책 순두부님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저 회사 오래 다녀가지고, 네, 그쪽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경제경영이나 자기계발서나 마케팅도, 네, 홍보, 이런 거, 네,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포함해서, 뭐, 에세이라든지, 근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알라딘에 어젠가 그 베스트셀러를 봤더니 1위가, 네, 누구야? 아메리칸, 네, 프로메테우스더라고요. 오펜하이머 평전이더라고요. 1000페이지짜리. 그래서, 1000페이지는 심한데, 왜 하필 1위가. 근데 사실 저는 평전을 예전에 많이 봤기 때문에 뭐 편하게 볼 수는 있고, 그 과학책들도 좋아해서. 그래서 오펜하이머가 됐건, 아니면 2등이 최은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경영이 됐건, 자기계발이 됐건, 에세이가 됐건, 아니면 한국소설이 됐건, 고전은 베스트셀러에 들어오긴 좀 힘들 테니까. 그래서 베스트셀러 탑50 중에서 하나를 매주 한 권씩 골라서 제 눈에 지금 띄었던 그 소설 하나는 되게 베스트셀러에 오래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세이노의 가르침? 뭐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다루는 그런 코너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네, 어제 했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언어의 온도가 100만 부 팔렸는데 그 언어의 온도를 산 100만 명 중에서 언어의 온도를 완독한 사람은 아마 10%도 안 될걸요?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불편한 편의점이나 뭐 이런 뭐뭐뭐뭐 시리즈도 많이 사셨고요. 그런 건좀더 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심지어는 그런 책들도 처음에 몇 페이지 보다가 그만두고 그다음에 뭐 떡볶이 뭐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런 책들도 사서 끝까지 보신 분들 많지 않고 또 보신 분들 중에도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번 잘 이해를 해보세요. 이런 게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극장에 한 2년에 한번 정도 갑니다. 2년. 2년, 3년에 한번 정도 가거든요. 그럼 제가 극장에 갈때 어떤 영화를 고르겠습니까? 네.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검증된 영화를 고르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네, 범죄도시를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2년에 한번 극장에 가는 극장이기 때문에 예술 영화에 모험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안정된 예를 들어 요즘에 뭐 나오는 뭐 밀수라든지 이렇게 검증된 작품을 상업적인 작품을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제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평균 전체 인구가 1년에 책을 한 권을 안 읽는 거 아시죠? 평균으로 나눠보면 0. 몇 권인 거 아시죠? 근데 그 정도로 책을 안 읽는 사회에서 그 사람들이 1년에 책한 권을 양심상 하나 정도 산다고 할때 그들은 어떤 책을 고를 것인가? 네, 과연 헤르만 헤세의 유리알 위를 고를 것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범죄도시를 고르듯이 그들도 아마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서 땡기는 책을 고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네.
언어의 온도가 가장 적합한 책인 거죠. 아, 이건 뭔가 재미도 있을 것 같고 감동도 있을 것 같고 많이 팔렸고 아 되게 재미있대 라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1년에 한 권 사는 책을 언어의 온도를 사는 거고 불편한 편의점을 사는 거죠. 아, 저 책 재밌어. 나 금방 봤어. 너무 재밌었어. 어, 히가시노게 이거. 뭐 이런 식의 어떤 검증된 브랜드 같은 책들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요즘 유행하는 한국 그 베스트셀러 소설들 제목 가지고 제가 장난을 많이 치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나미야 잡화점, 달러고투 백화점, 불편한 편의점, 뭐뭐뭐한 서점, 뭐뭐뭐한 상점, 뭐뭐뭐한 세탁소. 이 시리즈가 지금 계속 나오고 계속 잘 팔리고 있잖아요. 제가 솔직히 혼자서 되게 헛웃음을 많이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나 보자. 네, 어디까지 가나 보자. 뭐뭐뭐한 약국도 있고 별의별 거 다 있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범죄도시 1편, 2편, 3편이 내용이 똑같은데 사람들은 천만 명씩 가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뭐한 뭐뭐 시리즈가 계속해서 잘 팔리는 이유도 결국은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제목 자체가 뭔가 어떤 신뢰감을 주는 거인 거죠. 그래서 아이의 입장을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보듯이 책을 보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 그런 책들 뭐 베스트셀러 소위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책들을 많이 안 보시는 분들이 이 방에 많이 계실 텐데 근데 궁금하잖아요. 책은 사기 싫고 뭔지는 궁금하고 네. 그런 사람들 그런 여러분들 같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다. 네. 대신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 자리를 통해서 읽은 것처럼 만들어드리겠다. 그러니까 1년에 책 한 권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나 궁금은 한데 자존심이 상해서 손이 안 가는 여러분들 같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 읽어드리고 어떤 책인지 물론 그것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려는 의도로 읽는 건 아니죠. 거기서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당연히 거기서 장점을 찾아내고 네 그렇죠. 어떤 좋은 점들을 찾아내서 말씀드리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런 역할을 제가 대신 해보겠다 이렇게. 순두부님 신박하다. 신박하죠. 네, 신박하다. 그러니까 머리, 두뇌는 늙지 않을 수 있다. 순혈주의라는 지적을 많이 받으셨다고 했는데 저는 검증되고 깊이 있는 책들 위주로 탐독하는 것도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균형을 맞추시려는 노력이 멋있으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평생을 검증되고 깊이 있는 책들만을 읽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깨도 됩니다. 제가 율리시스 8번 읽었잖아요. 그만 봐도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 저도 제 자신이 좀 이번에 좀 대견했어요. 왜냐하면, 아, 얼굴을 늙고 몸은 늙어도 머리는 안 늙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순두부님, 저는 베스트셀러는 일부러 피하는데, 그러니까 순두부님을 위해서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MI님 개인적으로 불편한 편의점용 분위기 표지가 나오면 건너뛰게 되는 건 저만인가요? 제가 몇 달 전에 진짜 작정을 하고 불편한 편의점을 읽었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힘들었는데 그래서 2는 못 읽겠더라고. 근데 1은 읽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제 마음 그 정신 상태가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1년의 영화를 오 기억하다님 네 후원을 해주셨는데요. 5유로? 오. 피터캣을 이제야 알게 되었지만 피터님이 좋아하고 감동받은 책을 소개해 주실 때 구독자도 영감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어우 감사합니다. 저희 네 첫 후원을 해주셨네요. 아 전에 또 아, 계셨구나. 감사합니다. 오유로 기억하다님. MI님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런 불편한 편의점류나 달러구트 백화점 뭐 이런 거 제가 받겠어요. 진짜 저는 진짜 순혈주의가 심하단 말이에요. 저희 나중에 카페 와서 저희 책장에 있는 책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제 욕 나온다 그래요. 이런 책들만 갖다 놨나고. 그러니까 아무 책이나 꽂지 않는다라는 게 저의 자부심이었어요. 지금 평생 동안. 근데 최근에 그게 깨진 거죠. 아니다. 저 극단에서 시작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회사도 오래 다녔고 회사 다닐 때는 제가 업무 관련된 책들도 많이 봤어요. 그때 평전 많이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평전, 경제 경영 하다못해 그때는 자기 계발서도 한 10권은 본것 같아요. 뭐 그리고 뭐 그러니까 다양하게 많이 봤고 저는 미학책도 많이 봤고 그러니까 굳이 문학이 아니더라도 뭐뭐 뭐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뭐 사회학 책들도 사실 제가 안 봤겠어요. 저도 미셸 푸코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는 책을 일단 텍스트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제가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제가 대신해서 불편한 편의점을 네. 웃으면 안 돼. 진지하게 해야 돼. 네. 진지하게 저는 읽겠습니다. 네, 깊게 정독하겠습니다. 불편한 편의점을 대신 읽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코너를 새로 네, 하나를 만들어 보려고 네,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순두부님, 지금 베스트셀러에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 야, 그 와중에도 또 의미가 있는 책을 고르셨네요. 그러니까 지금 베스트셀러 보니까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도 아직 남아있고, 그 다음에 유시민 작가가 쓴 그, 과학에 관한, 인문학자가 쓴 과학에 관한 책인가? 뭐 그런 거, 또 아직 베스트셀러에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그 중에서, 기억하다님 피터캣 카페 고급 방문 때 가보고 싶은 곳 1순위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때까지 망하지 말고 잘 버텨야 될 텐데. 근데 유럽 쪽에 계시나 봐요? 반갑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뭐 여쭤봐도 제가 가본 나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어쨌든, 네. 이렇게 유럽에서도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순두부님 댓글 가지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뭐그 유시민 작가님 책이나 아니면 뭐그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같은 책이나 뭐 아니면 이런 뭐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같은 이런 양서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 저기 최은영 작가님의 신작도 있지만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자기계발서라든지 그다음에 아 이건 좀 비하하는 표현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쓰겠습니다. 제가 어떤 특정 장르를 비하할 때 쓰는 표현인데 유사 심리학 관련된 책들도 네, 앞으로 안 쓰겠습니다. 네, 진지하게 네, 그러니까 다양하게 그 자리에서는 그 코너에서는 다양하게 골라서 제가 어쨌든 텍스트를 소화하는 제가 심지어 주역도 읽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소화하는 능력은 있으니까 그걸 읽고.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전달해 드리는 아마 이 코너는 그래서 세계문학을 네 이렇게 뭐랄까 좀 진지하게 그 보는 재미가 있는 코너로 계속 키워가고 저이 코너에서 지금 저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마르크 듀라스의 뭐 연인 뭐 이런 책들 그러니까 좀 다양 이 코너도 좀 세계문학을 좀 범위를 다양하게 넓혀가지고 그렇게 재미있는 책들 위주로 쭉 가고 그다음에 새로 만드는 코너는 근데 지금 제가 모임이 많아가지고 언제 뭘 하나 밀어내고 해야 되는데, 아, 좀 고민인데. 화요일 날 하면 순두부님, 와, 그런 책을 저보다 훨씬 생각이 젊으세요. 젊었을 때 읽었으니까. 젊었을 때. 저 다양하게 읽었어요. 누구야? 프랑스와드 사광에, 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뭐, 이런 거 진짜 좋아해요. 좋아했었어요. 네. 그런 기억들 다 떠올려가지고 재미있게 또 얘기할 수 있으니까 네, 너무 좀 물론 어려운 책또 섞어서 네, 너무 어려운 책은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저희 모임에서는 어려운 책 떨어질 걱정하지 마세요. 네. 하지만 좀 세계문학도 이 목요일 모임도 세계문학도 좀 다양하게 이렇게 네, 가서 재미있게 얘기거리가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몇번 지적을 받았지만 함께 이렇게 같이 읽을 수 있는 그런 분량들을 또 생각하면서 그렇게 앞으로는 좀 정해 나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새롭게 아마 한달 정도 고민을 해보고 새롭게 시작할 생각인데 새롭게 시작하는 모임은 그 알라딘 베스트 50 안에 있는 책들 중에서 다양하게 셀렉을 해서 저는 그 세이노의 가르침이 어떤 책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 연인 말고 유사 심리학 그런 책. 제가 그거 안 보는데, 제가 떡볶이 사놓고 안 봤고, 한 페이지도 안 봤거든요. 힘들어서. 볼 거예요. 이제부터는 보겠다. 본다. 네. 왜냐하면, 개인적인 취향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어떤 목적이 생긴 거잖아요. 제가 그러한, 지금까지 평생 동안 제가 무시해왔던 베스트셀러들을 봐야겠다라는 세라케이님 저 스트레스 받을 땐 추리 미스테리 책 읽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지금 듄 벌써 4권 보고 있는데, 네, 이런 약간 좀 여기서 듄을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뭐 아이작 아시모프나 뭐 그다음에 저 히가시노게이고도 한 10권은 봤을 거예요.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스트레스 받으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히가시노게이고 보면은 한 3시간 동안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부터 그러니까 과거의 것들보다는 가급적이면 현재 어찌 보면은 그 현재 베스트에 올라 있는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는 책들이 어찌 보면 현재의 대한민국을 조금 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현재의 대한민국을 좀 이렇게 표상하는 그런 책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좀좀뭐 점잖게 해석한다면 그런 의미도 좀 담아서 매트 헤이그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매트 헤이그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라는 책이 있나요? 처음 보는 제목인데. 아, 그리고 또뭐또 에세이 중에서도 조금 약간 좀그뭐 말하기를 말하다라든지 뭐 아니면 뭐그 박연준 시인님의 그런 에세이들도 이렇게 베스트셀러에 올라오니까 그런 또 에세이들 올라오면 또 그것에 관해서 아니면 사회학 책들도 가끔 베스트셀러에 올라오잖아요. 뭐 뭐가 됐건 전 페미니즘 책도 많이 봤고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매트 아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라는 책이구나. 매트이그는 근데 작가도 에마이님 냉정한 평가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피터캔님은 냉정하게 평가해 주실 것 같아요. 재미있을 것. 아니 근데 작가분이 상처를 받을까 봐 제가 말이 너무 좀 세서 그래서 좀 저는 가급적이면 좀 네. 근데 저는 있잖아요. 좋게 얘기를 해도 듣는 사람이 되게 그좀 이렇게 아프게 들리는 그런 네. 인간이라 네. 모르죠 또 열받으면 열받으면 제 입에서 뭔 소리가 나올지 예전에 순두부님 네 아닙니다 네이공 공용 공간에서는 네 정신을 차려야죠 예전에 제가 니체를 예전에 좋아했으니까 한동안 니체에 관련된 그 자기계발서들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제목은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그중에서 아, 니체를 가지고 자기계발서를 쓰면 어떤 그런 건 보통 일본 사람들이 쓰죠. 그래서 일본 사람이 썼다는 어떤 니체에 관련된 자기계발서를 하나 사서 한번 읽어봤어요. 거기 갔더니 어떤 내용이 써있냐면 니체 초인 얘기 있잖아요. 초인.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그 사람이 해석했냐면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도 열심히 노력하면 초인이 될수 있다라고 니체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열심히 공부하면 서울대에 갈수 있어. 이렇게 써놓은 거야, 자기계발서를. 그런 책을 만나면 제가 욕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니체는 초인이 될수 없기 때문에 초인을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워너비를 얘기를 한 거예요. 넘을 수 없는 강을 얘기를 한 건데, 그 일본 사람이 쓴 자기계발서에는 너희들도 열심히 공부하면 서울대에 갈 수,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그게 책이 많이 팔렸어요. 근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열받았던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니체가 궁금해서 이 책을 샀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니체가, 니체 뭐. 니체 뭔데? 아무튼, 뭐, 아이 제가 그것까지 말씀드리긴 좀 뭐하고. 어쨌든, 그러니까 이 책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니체가 궁금해서 이 책을 샀을 텐데, 근데 이걸로 니체를 보면은 니체가 초인을, 인간들은 모두 공부 열심히 노력해서 초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한 철학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미친놈이 어딨어? 만약에 그런 책을 만나면 제가 이런 식으로 내 쌍욕을 퍼붓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가지고 장난치는 네, 글을 몇개 봤는데 텍스트를 사람들이 보내줘요, 저한테. 이런 텍스트를 봤는데 이게 맞냐고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준단 말이에요. 제가 아우, 근데 이 자식들은.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그 작가와 작품을 존중하는 관점에서, 네, 관점에서 그 베스트셀러 코너를,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을 것 같죠? 저도 이게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세이노의 가르침을 읽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가 너무너무 궁금해요, 저도. 네. 순두부님은 니체라고 검색하시면 니체 관련된 자기계발서들이 몇 개가 보이실 거예요. 진짜 열받았어요. 네.
정말 열받았던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한 굉장히 오랫동안 그 베스트셀러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사서 본 거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제가 욕을 하겠습니다. 특히 외국 작가가 썼던 경우에는 욕을 하고, 네. 우리나라 작가가 썼다. 그러면 일단 돌려서 욕을 하겠습니다. 돌려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 뭐뭐뭐한 뭐뭐뭐 시리즈를 봐야 됩니까? 도대체 백화점, 편의점, 약국, 세탁소, 상점, 네.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뭐 돌려서 돌려서. 네. 알겠습니다. 외국 작가는 네, 얄짤이 없이 네, 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좀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지금 이 모임을 17주째 라이브를 하고 라이브라는 게 그전에도 제가 3년 동안 매주 화요일마다 그 해설 영상을 올렸는데 그때는 느끼지 못했던 어떤 이런 인터랙션, 실시간 어떤 교류 덕분에 정말 많이 눈이 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임에 이렇게 피드백 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제가 그 다음 아이디어가 너무 자연스럽게 이런 거 이제 세렌디피티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어떤 길을 꾸준히 갈때 어떤 우연한 만남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제가 평생 동안 제가 터부시해왔던 피해왔던 베스트셀러를 읽을 내 용기가 저도 일본 작가들 책은 거르게 되는데 철학책은 박찬국 교수님 책 좋아요. 제가 박찬국 교수님. 근데 일본 철학자 중에도 가라타니 고진 같은 사람들 책은 저도 좋아해요. 근데 이 자기계발사. 네, 아무튼 그런 것들은 제가 보이는 족족. 기억하다님, My name is Red. 네, 주문 완료. 네. 유럽에서는 네, 영어, 야, 원서로 읽으셔야죠. 네. 네, 이름은 빨강. 에마이님, 날카로운 평가 재미있을 것 같은데 제 욕심이겠죠. 근데 뭐 항상 대박을 터뜨리려고 하면 저도 국뽕 유튜버밖에 안될 테니까 뭐랄까, 무난한 건 무난하게 가고 깔건 까고 또 칭찬할 건 칭찬하고 네, 그러면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예상하지 못하겠어요. 제가 언어의 온도를 제가 사놓고 안 봤는데 언어의 온도를 제가 읽고 무슨 평가를 하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조차도 저는 약간 좀 기대가 돼요. 제가 어떤 평가를 하게 될까? 순두부님, 피터님 욕하시는 거 보는 게 재밌을 거 아니에요. 저 그렇게 아저씨들이 유튜브에서 막 쌍욕하고 이런 거 정말 꼴 보기 싫거든요. 네. 근데 저거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고급 언어로 조지는 거. 천박하다. 자기적이다. 고급 언어로 조지는 거는 제가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학적 고급 언어로 조져. 아니, 근데 그런 것만 골라서 또 다루면 그것도 좀 천박한 짓인 것 같고, 다양하게. 자기계발서든 뭐 아니면 심리학이, 그 심리학은 아니죠. 유사심리학이든 아니면 뭐 에세이든 아니면 뭐 한국 소설 중에 또 인기 있는 소설이든 그런 거 위주로 제가 보고, 네, 여러분들한테 제가 대신, 네, 쌍욕이 아니라 고급진 책욕. 그렇죠. 문학적 용어로, 네.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존경했던 작가가 사르트르입니다. 진짜 말싸가지 없이 하는. 사르트르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순두부님, 세상에 양서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베스트셀러들을 통해서 현재 잘 팔리고 있는 베스트셀러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세상을 좀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뭐 의미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되게 많이 네, 기대가 됩니다. 근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시간이 지금은 주말에도 모임이 꽉차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화요일날 매주 올리는 그책 소개 영상을 없애고 하려면 화요일 저녁에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3년 동안 그걸 하면서 많이 좀 정이 들고 재미있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뭐 당분간이죠. 당분간이긴 하지만 그걸 또 중단한다라는 게 많이 서운하기도 한데 만약에 제가 그 베스트셀러 코너를 하게 되면 아마 그책 소개 코너를 당분간 중지하고 아마 화요일 저녁에 하게 될것 같습니다.
세라케이님, 세이노가의 치유 읽고 어떤 평을 내리실지 궁금하네요. 그 책도 작가분이 꽤나 직설적으로 쓰셨네요. 저도 제가 그 책을 읽고 어떤 평가를, 그 책이 지금 몇 달째 지금 상위권에 랭크돼 있는데, 저도 제가 그 책을 읽고 어떤 평가, 아마 얇은 것 같은데, 되게. 뭐 제가 자세히는 안 봤는데, 뭐, 첫 책을 세이노의 가르침으로 할지 아니면, 그렇죠. 근데 첫 책을, 근데 그 아메리칸 그 프로메테우스를 하면은 또 이 모임이랑 구분이 안 가니까. 순두부님, 역시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잃어야 하네요. 근데 이게 좀 개인적인 슬픈 사연이 있는데, 제가 그 화요일에 올리는 책 소개 영상에 제 두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리시스 완성,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완성. 어쨌든 3년 동안 그 두 작품에 대한 그 리뷰는 완성을 했기 때문에, 아, 두꺼워요. 어, 두껍구나. 네, 저는 두꺼운 건 신경 별로 안 써서. 두꺼운 거는. 듄 볼 때, 지금은 알게 됐지만 처음에 볼 때 6,000페이지라는 거예요. 6,000페이지? 어, 너무 좋아. 그러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한 3,4,00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두꺼운 거는 신경 안 씁니다. 네, 지금 아메리칸 그 프로메테우스도 지금 왔는데 듄 보고 보려고 지금 놔두고 있습니다. 좀 다양한 장르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좀 이렇게 통해서 뭐 여러분들 대신 제가 읽어드린 어, 세이노의 가르침이 736쪽이구나. 근데 세라케이님 보셨어요? 어때요? 너무 좋은 책이면은 시작으로 하기 좀 그런데 736쪽이면은 최근에 나온 그 뭐야 파스칼 메르시어 소설이랑 같은 분량이긴 하네. 아니 뭐 보는 거야 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저도 몹시 기대가 되고 저도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아마 이 방에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른 책들을 손이 잘 안 가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테니까 네, 제가 대신 하지만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제가 대신 네, 대신 읽어서 네, 말씀을 드리겠다 그리고 그 책 그리고 너무 가장 기분이 좋은 건 뭐냐면 약간 새로 만드는 코너가 새로 생기는 코너가 이 코너에 네, 그냥 뭐 아류 이런 식이면 저도 할 의미를 못 느낄 텐데 완전히 다른 성격의 그러니까 이 코너는 제가 진짜 평생 동안 좋아했던 책들을 네, 진지하게 네, 다루는 그런 모임으로 가고 물론 재미도 있을 테지만 당연히 약간 다른 종류의 재미를 추구할 수 있어서 네,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몇 달 전부터 베스트셀러에 있어가지고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그 작품 제목을 외웠는데 아까 그 순두부님 말씀하신 그 뭐야 그 뭐야 그 물고기 그 책도 되게 오랫동안 지금 베스트셀러에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이렇게 잘 섞어서 그렇게 자기계발서나 아니면 뭐 재테크까지 가야 되나 재테크 책도 뭐 나름 아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재테크 책도 나름 네, 괜찮은 책들이 있으니까 그런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올라오면 그런 책들도 다뤄볼 수도 있고 여러분들 시간 낭비, 돈 낭비 하지 마시고 네, 제가 대신 읽어드리면 그 유튜브에 그런 채널도 있던데 뭐 대신 읽어드립니다 뭐 이런 책들도 그런 코너들도 있던데 아마 좀 그런 책들은 좀 대신 읽어드리는 의미도 있을 것 같고 또 그 와중에 또 좋은 책들이 아 저도 자기계발서를 좋아하진 않는데 독서 모임 때문에 시 읽었어요. 아, 세이노의 가르침 자기계발서구나. 몰랐어요. 어, 근데 제목이 약간 냄새는 난다, 가르침. 네. 아니, 뭐, 그러면 저희 첫 책으로 하기에 굉장히 적합할 수도 있겠네요. 자기계발서. 제가. 네. 두 번 다시 읽지 않을 줄 알았던 자기계발서로 그 모임을 시작하는 것도 아마 시작을 하게 되면 한 달 내에 시작을 할 것이고 한번 어떻게 돌아갈지 저도 모르니까 한번 난장이가 쏘아올린 또 하나의 작은 공이 될 텐데 네, 그 공이 어디로 또 날아가는지 한번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궁금해 아기 판다 푸바오 네. 이따만한 책은 아니야. 이따만한 사진 그림책은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네. 방구가 뿡! 뭐 이런 책은 안 할 거예요. 네. 네. 너무하잖아요. 아기 판다 푸바오는.
많이 팔리는 건 알겠는데. 아, 순두부님 그런 책 궁금하신가 보다. 저는 안 할 겁니다. 네. 뭐, 구름빵? 이런 거안 합니다. 네. 아,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그럼 연말 되면은 뭐, 이제 좀 있으면 뭐, 9월달, 10월달인가? 그럼 막 이제 막, 저 EBS에서 나온 저기 수능 교재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 말고, 어느 정도는 가두리를 먹고, 하지만 자기발서나 뭐 예를 들어 과학 교양이나 뭐 예술 교양이나 아 예술 교양은 베스트에 만약에 예술 교양 중에 좋은 책이 나왔는데 베스트 50에 오르진 않았어도 그거는 이제 끌어올려서 다룰 수도 있겠죠. 뭐 예술 교양 쪽에서 인기 있는 책들이라면 뭐 그런 식의 어떤 좀 이렇게 유두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건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지금 저기 화요일 그 영상 때문에 그존 버거의 다른 방식으로 보기 웨이즈 오브 싱스인가 그거 지금 다시 보고 있는데 아 너무 좋아요. 볼 때마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책이 그 누구지 발터 베냐민의 기계 복제 시대 뭐지? 아무튼 그 발터 베냐민의 책을 가지고 만들어진 책이잖아요. 존 버거가 훨씬 더 쉽게 쓴 건데 근데 제 생각에는 발터 빈야민보다 존 버거 책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예술 쪽에서도 좋은 책들이 나오면 굳이 50 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끌어올려서 다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좀 되게 제가 즐거운 지금 상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시간이 늦어졌는데, 그래도, 어쨌든 볼류는, 이 모임의 볼류는 오늘 유리알 류이였으니까, 유리알 류이에 대해서 저도 이 모임을 하면서, 아, 좀 뭔가 제 자신이 스스로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데, 오늘은 좀잘 전달이 된것 같아서, 그러니까 뭐제 수준에 비해서겠죠. 절대적인 평가는 아니지만, 제 수준에 비해서 유리알 류이의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된것 같아서, 여러분들 듣고 기억해 주시고, 나중에 기회가 되실 때, 뭔가 좀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진 것 같아. 나 너무, 자본주의에 끌려다니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아니면 나 너무 요즘에 스스로를 너무 고립시키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들때 유리알 류이라는 책이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제 기억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내 이름은 빨강도 다음 주에 열심히 준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예술적 충돌, 문화의 충돌에 대해서 제가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 알지 못하지만 제가 아는 만큼, 아는 만큼은 열심히 준비를 해서. 그렇게 다음 주에도 내 이름은 빨강에 대해서 재밌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다음 주에 이제 그리스인 조르바까지 가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책이 얇아질 테니까 같이 읽으실 분들은 또 함께 또 같이 읽기 좋은 뭐 위대한 개츠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방인 생각보다 어려운 책이죠. 네.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함께 읽을 수 있을 만한 책으로 당분간 좀 꾸려 가겠습니다. 뭐 MI님 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억하다님 오늘 처음 뵙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 저도 너무 처음 뵙게 돼서 즐거웠고요. 네, 후원도 감사하고요. MI님, 순두부님, 세라케이님 이렇게 매주 와주셔서 응원해 주셔서 제가 다음 어떤 스텝에 대한 그런 기획도 할수 만약에 제가 이 모임을 열었는데 아무도 이렇게 거들떠 봐주지 않았다면 제가 다음 스텝이라는 거 생각을 했겠습니까? 차라리 처음엔 사실 아몇번몇번 해보고 안 되면 오프라인 모임 해야지. 왜냐하면 오프라인 모임은 사실은 검증된 거고 이렇게 뭐이 문제도 확실한 거기 때문에 처음 몇번 해보고 안 되면 오프라인 모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17주째 이걸 이어오고 있는 것도 이런 이렇게 뭔가 어떤 교감, 공감, 교류 이런 느낌이 너무 좋아서 저도. 계속해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이렇게 댓글 남겨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내 이름은 빨강. 아까 My name is red라고 하셨나요? 네. 내 이름은 빨강. 오란 파묵의 내 이름은 빨강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아, 순두부님, 오늘 메시지 너무 감동적이고 좋았어요. 그리스인 조르바부터 읽으면서 따라갈게요. 순두부님 아주 이렇게 무료로 참여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라고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몇분안 남으셨지만 제 결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는 작정을 하고 들어왔는데
네. 당연히 후원해 주신 분 감사 고맙고 그다음에 구독해 주신 분 고맙고 좋아요 눌러 주시는 분 고맙고 그다음에 댓글 남겨 주시는 분 고맙고 하지만 구독하지 않아도 좋아요 누르지 않아도 댓글 남기지 않아도 이 모임에 참석해 주시는 분들 다 감사합니다. 네. 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뭔가 제가 좀 뻔뻔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수익이라는 걸 생각을 하지만 이 유튜브 라이브는 이게 욕심일 수도 있는데 좀 키워보고 싶어요. 좀 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네,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모두 다 감사하다. 제가 뭐 여기서 뭐 많은 분들이 계시지도 않지만 뭐 구독해 주세요, 좋아요 눌러 주세요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일단 저희 방에 들어와 주신 분, 관심을 가져주신 분, 잠깐이라도 이렇게 듣다가 나가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잘하는 건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초보자이기 때문에 뭔가 이 좋은 책들을 제가 제대로 아직은 전달하는 그런 능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지금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혹시라도 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역차별을 또할 수는 없는 거니까 또 후원해 주시는 분 간혹 계시면 또 그건 그대로 또 감사한 거고 네, 이렇게 참여해 주신 것만으로 너무너무 제가 말끝이 좀 길었죠. 어쨌든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는 거니까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시고 또 순두부님은 또 일요일 모임에서 회비 내고 계시니까 더 신경 안 쓰셔도 되니까. 네. 어쨌든 일단은 제가 잘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유리알루이가 메시지가 제 손을 떠나서 네, 잘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이 된것 같아서 너무너무 네. 저도 보람 있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순두부님 더욱 커지면 좋겠네요. 사람 많아지면 소통의 기회가 적어질까봐 걱정되지만 그렇게까지는 안될것 같은데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응원은 언제나 감사합니다. 네, 비판도 해주세요.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목요일 날내 이름은 빨강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입니다. 빠이빠이. 네, 마카롱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